자, 깃털 만들고 라켓 대놓고 하나, 둘, 그대로. 똑같이 치고 나서도 서비스 동작이 변하지 않게.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백핸드 서비스 슈터분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립을 잡는 거예요. 보통 평상시보다는 라켓을 조금 더 짧게 잡을 거예요. 짧게. 왜 그러냐면은 공간 자체가 짧은 거리고 좀 더 섬세하게 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짧은 스윙을 원하기 때문에 그립을 좀 작게 잡아서 라켓길을 짧게 가다 보면 내가 어떤 느끼는 감각을 좀 더 부드럽게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립을 좀 작게 잡으시고 깃털은 두 손가락으로 잡은 상태에서 내 몸에서 가깝게 두지 마시고 내 몸에서 최대한 멀리 뻗을 거예요. 팔을 최대한 멀리. 자, 옆에서 봤을 때 이 왼팔이 펴져야 쭉 펴져야 내 몸이나 내 라켓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 깃털을 따라가는 모양이 돼야 되는 거지 깃털을 내 배에 놓고 전체로 몸을 이렇게 숙이시면 안 돼요. 백스윙이 있어야 되는데 내 몸이 좁아버리면은 이 공간이 좁겠죠. 공간이 좁다 보면은 내가 스윙을 뺄 수 있는 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팔은 최대한 내 몸 앞으로 뺀다. 최대한 요만큼도 아니고 최대한 빼세요. 최대한 빼시고 라켓은 처음에는 뭐 조금씩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저라면은 이 라켓을 십자가로 갈았을 때 이 중간면을 깃털을 대라 그래요. 이렇게 최대한 빼서 라켓을 정확히 대고 있으라 그래요. 대고 있으라 그래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 거예요. 뭐 이렇게 되거나 뭐 엉뚱한 대지 마시고 십자가의 정중앙을 댈 거예요. 정중앙을. 그리고 스탑 정지 상태. 또 속으로 마음속으로 세시는 거예요. 1 2 3. 자, 지금 보시면은 왼손도 그렇고 오른손도 그렇고 처음 스탑 자세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 이 자세 잘 기억하세요. 이 자세에서 공을 친 후에도 큰 동작 변화가 없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그쵸? 아까 처음 시작도 이 상태였고 얘도 처음 시작 이 상태였어요. 이 동작이 많이 변하면은 변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동작이 많이 변했다는 거는 여기에 맞출 수 있는 어떤 저하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시작과 동시에 스탑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백스윙도 너무 크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한 많게 30cm 한 뺨 정도 이상만 요 정도만 해도 굳이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스윙을 통통 이렇게 공을 튕기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 약간 30cm 뺐으면은 엄지로 누르면서 30을 지나가는 거죠. 30, 30, 30, 30 작게 빼고 길게 나가거나 길게 빼고 작게 나가지 마시고 백스윙하고 나가는 스윙의 어떤 그 공간을 비슷하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똑같이 잡아놓고 둘.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공 임팩트 맞는 순간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내가 감각을 익힐 때 같은 동작으로 똑같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기 힘 전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이 왼손의 역할은 되게 중요한 건데 왼손이 먼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왼손이 먼저. Nope. 이 왼손이 올라가거나 먼저 떨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왼손은 항상 이 라켓이 서비스가 진행될 때까지도 안 움직이시는 게 좋아. 자, 나쁜 예로 이렇게 여기서 칠 때 자, 왼손이 움직였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잡아놓은 어떤 타점에서 얘가 움직였으니 이 그림이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짧은 서비스 넣을 때는 얘가 움직이는 것보다는 움직이지 말자. 자, 지금 보시면 안 움직여서 전혀 안 움직이죠. 움직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네트에서 공이 쇼트분은 많이 뜰 때
이 라켓면을 많이 생각하시고 라켓면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 코게 첫 번째 코게 코르크의 각도에 따라서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을 쳤는데 서비스하는데 뜬다. 근데 이 라켓 면만 갖고 눕혔네? 이것보다는 내가 잡은 코게 코르크가 조금 더 공이 떴을 때는 좀 더 안쪽으로 한 10도 정도만 넣어볼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나중에라도 서비스가 잘 안 되실 때는 이 코크를 잡았을 때 코 각도를 한번 각도를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고요. 코크는 깃털은 두 손가락에 세 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이 코크가 바깥쪽이 아닌 내 몸 쪽으로 한 15도 정도만 들어온 상태에서 왼팔을 최대한 멀리 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라켓은 아까 얘기했던 중간에 라켓이 된 상태에서 그냥 3초 하나 둘 셋. 자 보시면은 깃털 라켓 갖다 대고 그냥 지나간다. 하나 둘 셋. 거의 라인에 들어오거든요. 자 깃털 만들고 라켓 대놓고 하나 둘 그대로 하나 둘 셋. 자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가 다 요 라인 안쪽에 떨어졌거든요. 라인 안쪽에. 그죠? 요 정도면은 내가 힘들을 굳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처럼만 같은 동작으로 스윙을 한다고 하면은 좋은 결과를 서비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